어쩌 왔어 또? 네가 알아서 해, 나 몰라. 그때 봐주신 게 진짜 다 맞아가지고 진짜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 감사. 선생님한테 앉아가자 다 수수수 얘기하고 직장 이제 좀 있으면 승진하고. 잘 풀렸어? 네. 근데 직장은 내년에 있어. 네, 내년에 승진하신다. 근데 일단은 안전하게 아직 잘 있고. 안 잘렸으니. 네, 그거 잘 있고. 잘했네. 그리고 잘 됐다. 그 인사드리러 왔어요. 너무 잘 맞아가지고. 내가 고맙지. 다시 찾아주시는 게. 내년에는 승진하고 시집도 가셔. 좋은 남자 만나서. 그때도 그 남자 아니라고. 아니야. 해주셔가지고. 근데 전 그때 당시 되게 좋았는데 아니라고 해서 선생님 말 듣고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고 싶었는데. 컨택해가지고 다시 찾아왔어요. 인사드리려고. 잘하셨네. 너무 감사해요. 잘하셨어. 제가 만약에 내년에 승진을 하면 또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아, 그러셔. 다시 한번 오셔.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앉자마자 그 전에 결혼하려고 했지 했던 사람이 있는 거 말해주시고 직장에 누구랑 일하는지 다 얘기해주시고 정말 정말 놀랐어요. 근데 무당이잖아. 안 잘리고 다 있었고 내년에 한번 승진을 꼭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꼭 한번 다시 승진 한번. 저기 승진하면 승진턱 내. 네, 제가 맛있는 거 사 갖고 올게요. 그때 이제 맛있는 거 사 갖고 올게요. 나 피자 좋아해. 알았어. 피자도 좋아하고 통닭도 좋아하고. 알았어. 큰 거 피자 큰 거. 근데 승진턱 제대로 쏠게요. 그게 제가 승진이 만약 진짜 되면 제 나이 때 진짜 높은 거거든요, 솔직히. 대. 본인은 승진이 먼저야. 시집이 먼저가 아니고. 본인 그렇잖아. 맞아요. 내 목표가 있잖아. 저는 승진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내 명예를, 본인은 명예를 따고 싶은 거잖아. 그치? 하고 그러니까. 난 다음에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딱 말씀해주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승진 내년에 봄에 하니까 내년에 봄에 하고 결국 시집 가셔. 인연법은 모르겠어. 잘하면 올 가을에 인연법을 해서 내년 봄에까지 갈 수도 있어. 인연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 올 가을 아니면 내년. 근데 본인이 먼저 해서 승진이 먼저라. 남자지 그다지. 맞아요. 남자지 그다지. 네. 저게 신경을 안 써 본인은.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엄청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 그리고 본인이 승진해야 남자지도 대우를 받아. 이해가죠? 남자친구 대우를 신랑이 본인 남자가 본인 떠받쳐 승진하면 어머나. 너무 좋다. 그때는 이제 모든 걸 이제 그 사람이 없는 집이 아니다. 있는 집이야. 있는 집이야. 직업도 좀 괜찮아. 괜찮아. 직업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회사원? 아니야,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야. 회사원은 본인 눈 안 차. 저 선생님 그때 눈이 너무 눈이 낮춰가지고 눈이 높아. 아니야. 몰라 그랬는데. 아니야 그 정도는 괜찮아.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본인 아마 죽고 못 살을 거야. 본인 해달라는 다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차피 언니가 서른 살 넘었기 때문에 초에는 언니가 시집을 갔으면 일부 종사 못하고 두 번 시집 가야 돼. 근데 시집을 여태까지 안 갔잖아, 그죠? 근데 본인은 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안 간 거야. 잘한 거야. 시집 넘달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초에 시집가고 언니 일찍 시집갔으면 언니 찌시집 궁상으로 살았어. 독하면서 애 키워가면서 지집 궁상으로 살았다고. 근데 언니는 서방복이 초에 서방복이 없어. 근데 서른 살 넘으면 서방복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 명예 내 기술을 갖고 있으면 서방이 떠받쳐 언니는. 그리고 서른 살 넘어야지만 돈복도 들어오고. 그래서 명예 먼저니까 명예 먼저 따라랬잖아 내가, 그지? 시집이 먼저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봄에 승진하고 결국 내년에 결혼도 하세요. 근데 인연법은 오늘 가을에서 또 들어오긴 들어와. 그 사람이 이어질지 내가 봤을 때 이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잘 해보셔. 그리고 내년에 봄에 승진하면 피자 사갖고 와. 그 남자 같이 데리고 올게요. 그렇지. 그 남자랑 데리고 와서 피자 사들고 승진했다고 찾아오고. 그렇게 하셔. 그 남자는 소개로 만나나요? 우연찮게 소개로 만나요. 소개로? 아는 언니인지 몰라. 주위에서 본인을 이쁘게 봐서 좀 괜찮은 남자. 근데 남자 참 순진하다.
비주얼도 돼. 언니가 좋아하는 비주얼도 돼. 키도 커. 아... 언니 키 크고 비주얼 좀 돼야지 만나잖아. 아, 선생님 너무 좋은 말 해주시는 거 아니야? 예, 능력 좀 있고. 그래야지 언니는 만나잖아. 그러니까 그거 다 돼. 숨어 있는, 여태까지 숨어 있었어. 그러니까 언니를 만나려고 숨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내년은 봄에, 가을 아니면 내년 저거 나타나니까 두고 봐. 제가 꼭 데리고 올게. 피자나 맛있는 거 사올 준비나 해. 내가 사올게. 얼마든지. 알았지? 네, 전 그거는 족합니다. 네, 선생님 피부 진짜 좋으세요. 아, 광이 나요, 진짜 피부가. 나 뭐 마사지 하는 것도 없는데. 아니. 피부가 저보다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로. 감사드려요, 피부 좋다는. 어쩜 이렇게 광이 이렇게 나시지? 미스트도 안 뿌리셨잖아요. 안 뿌렸어요, 지금. 아... 지금 피곤해서, 나는 지금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 산에 갔다 오고 일하고. 아니야, 절대. 안 피곤해가 안 보여? 네, 아니, 전혀. 그럼 다행이고.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 피부가 이렇게 당이 안 나고 약간 좀 무서우실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완전 귀티나, 진짜. 근데 이게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나를 되게 거만하게 보이시고, 이렇게 저기 무섭다고 그러셔. 네, 근데 실제가 안 그래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나 부드러운 여자야. 아니야, 피부도 되게 좋으시고 되게 고우세요. 고생 하나도 안 하신 분이신 거. 감사드려요. 진짜로. 감사드려요. 저는 딱 처음 보자마자 피부밖에 안 보였어요. 왜? 언니도 피부 좋은데. 아니 저는 그게 아닌데, 사실 너무 제가 그때 처음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네. 피부 진짜 좋으시다고? 감사드려요. 따님도 피부가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말 해주셔서 너무 타고났어요. 타고난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진짜 유튜브랑 뵐 때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달라요. 네. 감사드려요. 저는 이제 욕 좀 그렇게 하고 좀 안 좋은 소리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왔거든요. 좀 안 좋은 게 많이 나오는 아니야, 내년에는 없거나. 내년에는 언니가 대운이 들어와 있어요. 승진이 대운이 있거든. 근데 언니는 우대 조상님들이 많이 이제 닦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언니가 덕을 보는 거예요. 웬만하면 조상님들이 막 돌을 안 닦은 사람들은, 이렇게 공 안 들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을 들인다 그러죠? 공을 안 들인 사람들은 자손들이 힘들거든요. 근데 언니는 그때 할머니가 많이 공을 들인 사람이야. 그리고 언니네 집안이 원래 이제 그때부터는 이렇게 벼슬을 하는 사람이야. 벼슬을 집안이야. 선생 아니면 무슨 이런 공무원 쪽으로 크게 이제 승진은 줄이 많이, 그러니까 옛날로 임금님 저갈 때는 정승 판사 이렇게 하잖아. 그 집안이라 언니가. 근데 언니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벌써 출세를 했어. 근데 언니가 여자를 태어났기 때문에 저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 그게 지금 아직까지 머물리고 있는 거야. 근데 언니가 생긴 것만 여자지 완전히 또 성격 같은 거 행동하는 거 남자야. 저 많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 남자야. 남자로 태어났으면 한 자리 해먹었어 벌써. 저. 근데 여자치고는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거는 언니도 크게 한 거지. 근데 이제 언니가 욕심이 있어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는 거지. 그죠? 근데 내년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 진짜 안 좋은 얘기 들을 준비하고 아니야. 왔는데. 저도요. 안 좋은 얘기 막 팍팍 합니다. 맞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네. 욕도 합니다. 네. 때로는. 맞아요. 맞아요. 욕도 합니다. 안 좋으면, 화가 나면. 근데 이제 신명에서 화가 나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안 좋은 거 잘못을 했을 때는 저도 욕을 해요. 욕을 했는데 괜찮아 언니는? 언니는 이쁘게 보여. 이쁘게 보여서 그렇다고 이쁘게 보인다고 나쁜 말 하는 거는 저기 나쁜 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있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것만 말씀해 드리는 거야. 눈에 이렇게 보이면 딱딱딱딱 얘기합니다. 선생님 근데 진짜 선생님이야말로 유튜브랑 봤을 때는 너무 다르세요. 인상이 진짜 너무 다르세요. 저 고귀해 보이세요. 피부 진짜 좋으세요. 감사드려요. 이제 그러면 승진하면 네. 인연법 돼가지고 이번 이 둘 남자 다 해고 인연법 되는 사람이랑 승진돼서 내년에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문이.